11월 19일 오늘의 국방 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육군인권존중센터가 제1기 육군훈련소 인권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서포터즈는 다양한 관점으로 훈련소 곳곳의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과 계급, 제대가 각기 다른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내년 10월까지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비롯한 기간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개선 소요를 발굴하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인권 침해 요소를 실시간 공유하고 월 단위 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육군 8군단이 K-55A1 자주포운용 때 조종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해치 개폐 경고 등을 설치했습니다. 해치 개폐 경고 등은 적 화력 도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훈련과 장비 정비 때 조종수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기존 전시 통제기와 재원 표시기 경고창, 헬멧 경고음에 해치 개폐 경고 등도 추가되면서 승무원 안전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공군 19전투비행단이 나흘간 전개한 전투태세 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며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이번 전투태세 훈련은 전시 행동 절차를 숙달해 위기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기지 생존성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육군 3군단 특공연대가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 일대에서 공중 저격수 운용과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엔 수리온 헬기 5대와 특공연대 장병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공중 저격수 운용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조준이 어려운 헬기에서 원거리에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제압했으며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도 공중에서 목표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개하는 능력을 숙달했습니다.